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되게 바빴죠. 아,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지셨더라고요. 아, 까다로워졌어.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세바스찬 셰프님 스케치를 똑같이 시리 셰프님 오셨을 때랑 했죠. 이제 네. 그걸 보더니 이제 비슷한 그림이 뭐 반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아,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지겨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 그 클래스에 대해서 말로 풀면서 네. 거기에 영상을 얹기로, 그림을 네네. 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짧았으니까 좀 덜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아, 힘들더라, 그래도. 한 이틀이 더 줄었는데, 그래도 힘들더라. 이번에는 어시 하신 분도 많아서. 4명, 내가 일을 안 했잖아. 그 정도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시리얼 셰프님 왔을 때는 몸과 정신이 다 힘들었고, 세바스티앙 셰프님 왔을 때는 신경 쓰게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쓰게 또. 일을 덜어주시는 분들이었지, 뭐.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솔직히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 처음 클래스를 해본 거잖아요. 네네. 클래스를. 뭐 전반적인 시리 셰프님과 세바스찬 셰프님 한 전반적인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명장이 괜히 명장이 아니다. 첫 번째. 그 시리 셰프님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가 아무리 뭐 부지런하다고 해봐야 택도 없다. 정말 세바스찬 셰프님은 시리 셰프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하는데 아, 뭐 하나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 이번에 왜 그 첫 번째 클래스 이틀 차에 쿠라상이 좀 잘 안 나왔잖아요. 약간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 아, 그때 딱 영상 찍는데 찍지 말라 버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이 찍지 말라 그래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 그때 리타드 프로퍼에 집어넣고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줬던 거야. 근데 이게 리타드 프로퍼가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맞춰놨으면 그 온도로 단숨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상태로 너무 실온에 오래 있었고 그날도 엄청 더웠잖아. 더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중에 켰는데 그것도 다시 원래 온도로 가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풀어 오르질 않더라고. 그냥 빵 맛도 사실 조금 다르고 맞아요. 부풀어 오르질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버터를 조금 다른 거 쓰시니까 이렇게 뭐 첫날인가 첫 번째 클래스랑 두 번째 클래스랑 버터를 좀 다른 거 쓰셨죠? 아, 버터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레스큐어를 쓴 게 그니까 버터 맛이 엄청 진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 기준에서는 좀 많이 느끼하고 맞아요. 프레지던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죠? 깔끔하고 가볍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달라요. 맛이 완전 다르구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재료를 쓰는 뭘 어떻게 이만큼 바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달라지는구나를 저는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번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바스찬 셰프님의 수업은 뭐 어떠셨나요? 보시기에. 시리얼 셰프님하고 완전 스타일이 다른 게 시리얼 셰프님은 완전 필드식으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하고 이거 하면서 다시 다른 거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 하나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다면 세바스티앙 셰프님은 정말 학교에서 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수강생들 뭐 성형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 스타일이 다른 게 두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랑 그 출신이 그렇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바스티앙 셰프님은 32살까지 빵집에서 일하다가 모프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립학교, 공립 제빵학교에서 일을 하시고 시리얼 셰프님은 이제 베이커로 일하면서 모프가 젊은 나이 되신 다음부터는 그 뒤로 계속 빵집에서 본인 빵집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지점을 내고 다니시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가르치는 방식이. 세바스찬 셰프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면서 그리고 네. 딱 철저하게 그게 있으시더라고. 자기가 요 정도 분량은 내가 직접 해보고 나머지는 직접 하게 하죠. 네. 근데 시리 셰프님은 사실 직접 해보는 것들도 아이템들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본인이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명해주면서 뭐 조금 실무적이고 현실에 필요한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어떤 분이 들으셨느냐에 따라서 두 분 수업이 더 와닿았거나 덜 와닿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초보자분이 시리얼 셰프님 수업을 들었으면은 조금 따라가기 벅찼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실무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세바스티앙 셰프님 수업을 들었으면은 너무 쉬웠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네. 만약에 실무 경험 많으신 분이 시리얼 셰프님 걸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 진짜 그건 땡큐소 베리 멋지죠. 세바스티앙 셰프님이 성형을 이렇게 잘 봐주신 것도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원하신다 했더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는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하게 하고 더 많이 보여주시고 한 거지만 성형은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성형에 되게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반죽이 제일 중요해. 반죽 그 다음에 발효야. 그리고 굽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성형. 그러니까 성형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반죽은 니들이 한번 쳐봐야 돼. 발효는 니들이 와서 만져봐야 돼. 굽는 거 니들이 와서 이 굽는 걸 봐야 돼.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프들 다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 모프 테스트 때 본인들이 나갔던 제품들이 있고 본인 매장에서 하는 제품들이 있고 또 이번에 세바티앙 셰프님 같은 경우는 그 그리오틴 회사랑 또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회사의 제품으로 제품을 위한 빵을 만드셔서 또 그걸 너무 맛있었잖아. 그 그리오틴 체리 박혀 있는 거. 아, 그게 그거예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지. 그치. 그거는 이분만 하시는 그거니까.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거. 제가 사실은 모프님들 모셔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남들이 안 하는 제품을 해야 개인 빵집들은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기본 반죽을 잘해야 빵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오신 수강생들 분들은 성형에도 되게 만족을 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죽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받았던 느낌은 시리 셰프님이 가르쳐 주셨던 빵들은 확실히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다. 강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좋아할 거 그리고 다양한 맛,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시리 셰프는 진짜로 어느 정도 이상의 숙련도 있는 사람들이 니네 갖고 있는 스킬에서 이렇게 다르게 조합해서 이런 제품 만들 수 있어. 이런 베리에이션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느낌이었고 세바스찬 셰프님 빵도 당연히 맛있죠. 당연히 맛있고 진짜 맛은 진짜 맛있어. 당연히 진짜. 맛있고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빵 맛인데 근데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빵이라는 느낌이 사실 더 강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 셰프님 빵을 먹고 이거 새롭다. 이런 맛도 나네. 저런 맛도 나네. 이런 재미가 더 많았다면 약간 세바스찬 셰프님 빵은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그냥 되게 그냥 단단한 느낌의 이런 확실히 다르더라고. 달라. 그리고 그게 약간 수업하시는 방식에서도 다르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번 세바스티앙 셰프님 수업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최고예요. 저 진짜 성향이 그러니까 모프님이지만 이게 조금 더 추천할 만한 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세바스티앙 셰프님 시리 셰프님도 오신다면서요? 시리 셰프님 12월에 오시고요. 내년 12월. 아 내년 12월. 아 날짜가 다 내년에는 네 번의 수업이 있습니다. 올해 세 번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제정신이야? 내년에 네 개 한다고? 올해 두 개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년 네 개 한다고? 몰라. 이제 그건 그때가 생각해. 그래서 2월 달에는 토마 시브랑 셰프님이라고 이제 모나코에서 활동하시는 모프님. 아 그분도 모프님이에요? 네. 젊은 나이에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되신 분이고 7월 말이나 8월 달에 세바스티앙 모프님 오시고 10월 달에 모프님은 아니신데 미카엘 마르티네즈라고 모프 파이널까지 갔던 분인데 본가드 엠버서더고 프리쉐를 계속 쓰셨고 본가드 엠버서더면 뭐 실력은 인정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수업도 많이 하세요. 본인 매장을 막세이유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방문을 했었고 페스츄리가 정말 예쁘고 맛있어. 그분은 뭐 예. 10월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딱 그 날짜를 찍어주세요. 이때만 시간이 돼. 그래서 그분 오시고 네, 12월에 네, 시리 셰프님 오시고 이번에는 그래도 손해는 그렇게 많이 안 봤어. 아 남긴 게 아니라 이번에도 손해? 이번에 손해 한 천만 아니 그 정도는 이번에는 천만 원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손해 그게 은근 나오더라고. 쓴 게 많더라고 은근 은근 쓴 게 많더라. 제가 항상 천만 원까지는 안 돼. 한 900 몇십만 원에서 끊었어. 야, 아무도 안 믿는다. 네, 제가 맨날 네, 홍 대표한테 하는 얘기는 예술하지 말고 사업을 좀 해라. 네, 근데 내년에 이걸 4개 하신다고요? 네, 4개 해서 손에 4천 깔고 가는 겁니까? 아니야, 내년에는 똔똔 치는 게 목표야.